Hello everyone. 안녕하세요. 유차오토의 정대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SUV 차량이고요. SUV 차량 중에 현대 딱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SUV 차량입니다. 제가 갖고 온 차량은 바로 앞에 있는 산타페 더 스타일 차량이고요. 그다음에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9년에 등록한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2만 2000km 달린 조금 아쉬운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의 산타페 더 스타일 2.0 EWD MLX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입니다. 등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간 트림에서도 최고급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. 일단 은색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. 제일 무난한 색상이고 뭐 요즘에는 뭐 은색 색상을 그렇게 트렌디한 색상은 아니지만 관리하기는 제일 편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앞면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릴 상태부터 깔끔한 느낌 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산타페가 뭐 이미지를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산타페랑 비교하면은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죠. 이때까지만 해도 좀 둥글둥글한 모습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범퍼 앞범퍼에도 지금 전방 센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범퍼 상태도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합니다. 양호한 상태 갖고 있고 헤드램프도 투명도도 상당히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본넷 보시면은 본넷에는 살짝 봤을 때 뭐 돌방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예요. 상품화 작업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혀 크게 흠잡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갈게요.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타이어 보면은 일단 타이어 상태는 지금 60% 이상 남아있는 타이어예요. 그 다음에 휠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. 지금 기스도 많이 안 보이고요. 연식 대비해 가지고 정말 깨끗한 휠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면은 문에서는 지금 안 보여요. 문콕기스 안 보입니다. 문콕기스 안 보이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아래쪽에 살짝 경미한 뭐 사고까지는 말하긴 힘들고요. 좀 기스가 좀 길게 났긴 했는데 요거는 아마 뭐 오셔가지고 차주한테 얘기하면은 요거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요거는 일단 요렇게 나와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위쪽 보시면은 루프레일 달려있고 전체적으로 선바이저까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디타이어는 앞타이어는 좀 많이 남았는데 디타이어는 지금 30% 조금 마모가 된 상태고 근데 휠 상태는 정말 깨끗하네요. 주차는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올게요. 뒤로 넘어오면은 전체적으로 산타페 이미지 그 다음에 예전 산타페에는 뭐 이렇게 트렁크 열 때 이 뒤에 아래에 있는 버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여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클래식한 느낌도 있습니다. 있고요.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6:4 폴딩까지 가능한 뒷자리 공간이고요.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으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안전벨트 보이잖아요. 이 차량 7인승 차량입니다. 3열 시트는 이쪽 안으로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후방 센서까지 전체로 달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여기는 반대편보다는 더 깔끔합니다.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문콕기스 하나 없는 그 다음에 휠에는 진짜 기스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정말 관리 잘 된 휠까지 보여지는 외관 상태였습니다.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. 바로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시죠. 네,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엔진 한번 걸었고요. 일단 뭐 진동소음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합니다.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때 2010년식 모델이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12만 2000km 달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주행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해서는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파워트레인 상태도 양호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실내 뭐는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됐으니까 좀 까진 부분 그 다음에 좀 해진 부분은 보입니다.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옵션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운전석은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MLX 그 다음에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은 꽤 높은 차량이에요. 그래서 옵션들은 많은데 아쉽게도 조수석은 수동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핸들로 보시면은 일단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블루투스로 사용 가능한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음성인식 기능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오디오 기능
전체적으로 볼륨 버튼까지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열돼 있어요. 예, 요거는 되게 특이하네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뭐 보이시진 않겠지만 파킹 어시스트 버튼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트랙션 버튼,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, 그 다음에 미등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3구로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. 파란색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있어 가지고 조금 화사한 느낌 보여진다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뭐 시인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상당히 등급이 높다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 위에 보시면은 선루프가 달려 있어요. 선루프가 그 다음에 일반 선루프보다 좀 더 넓은 느낌이에요. 넓은 느낌이어가지고 상당히 개방감은 좋아 보이고,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열 때는 틸트를 닫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면 되는데 개방감도 상당히 좋네요. 그 다음에 이 차량 후방 카메라가 지금 밖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이긴 하는데, 여기 내비게이션을 뜨는 건 아니고 여기 이쪽에 위쪽에 룸미러 쪽에 뜨긴 하는데 지금 상당히 뿌얘긴 해요. 요거를 한번 클리닝을 하거나 하면은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이제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 사용 가능한, 그 다음에 MP3 기능까지 사용 가능한 오디오 기능 전체로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면 비상 깜빡이 버튼도 시작해서 여기 공조장치 들어가 있는데, 공조장치 오토로 하면은 듀얼 프로토로 들어갔습니다.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냉매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바람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차량 스마트 스타트 버튼도 들어가 있고, 이쪽 아래 보시면은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로우 하이로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상당히 많아요. 이쪽도 수납 공간, 여기 수납 공간, 그 다음에 컵홀더까지 전체적으로 무난한 센터 콘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. 바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뒷자리로 넘어왔고요. 뒷자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. 지금 산타페 차량도 뒷자리는 상당히 넓은데, 예전부터 뒷자리 공간, 그 다음에 공간 실용도는 상당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. 칭찬해드리고 싶네요. 정말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도 전체로 되게 넓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조절도 할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있나요? 여기 있나요? 아,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조절도 가능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트 포지션도 맞출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자리보다는 뒤에 시트감이 좀 더 좋아요.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보이는 뒷자리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.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오늘 좋아하는 앞에 있는 산타페 더 스타일 차량 전체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드렸고요. 이제 총평이 없어서 본넷 한번 열었는데 엔진 소리는 아마 벌써 들릴 거예요.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도 있고 키로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음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디젤 차량이잖아요. 다들 아시겠지만 디젤 차량들은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,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엔진이에요. 뭐 갈리는 소리나 이상한 소리는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,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, 그 다음에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거나 좀 유익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